현장에서 열애설이 난 경우가 많죠. 저희 매체에서 이제 단독으로 기사를 냈던 건데요. 이제 박지성 씨하고 김민자 아나운서가 여기서 이제 열애하는 장면을 저희가 포착을 한 적이 있죠. 그러니까 실제로 그 박지성 씨 같은 경우에는 압구정에서 치킨을 포장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한강 반포지구 이제 축구장 근처 벤치에 앉아서 김민자 아나운서하고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걸 저희가 찍었거든요. 예. 근데 이렇게 많은 연예인 중에서 하면 감사합니다. 이런 거 하다가 찍히면은 난 그냥 떼준 건데 그 찌라시로 뜨면은 김희철은 뭐 턱을 잡고 뭐 심쿵하는 멘트를 날렸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. 만약에 사귀는 게 아니냐 그러면 김희철 오지랖 이렇게 해서 뭐든 피해 나갈 수가 없네요. 아니 좋은 게 기사 이렇게 날 수도 있죠. 뭐 김희철 뭐 매너남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나기도 하니까. 보통 보면 그냥 매너남이라는 이런 기사는 조회수가 낮고 예를 들어 김희철 주결경 얼굴에 터치 이유는 왜? 이런 것들이 조회수가 그냥 빵 터지고 과거에 이제 이런 제목도 있었는데 모 가수 멤버가 감수였는데 아무튼 그때 이제 실종 땡땡땡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점점점 제목을 이렇게 끝냈어요. 저도 클릭하게 되거든요. 유발하게 저희 기자도 클릭하게 막 같은 매체에서 쓴 기사지만 내용이 저도 궁금하잖아요. 딱 들어서 봤더니 전화 안 받았다는 내용이에요. 와, 신호음은 갔지만 전화 안 받았다. 이게 끝인데 저도 모르게 이제 클릭하게 되는 거죠. 야, 그 제목 선정이 그러면은 이 한강에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이분들도 뭐 누구를 봤다거나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렇죠. 저기... 여기서 만약에 오래 계셨던 분들. 뭐 편의점이라든가. 그렇죠. 편의점이라든가 아니면 주차 요금소 관리. 그런 분들 이제 취재를 시작으로 기사를 취재하는 데 이제 기초가 되는 거죠. 그러면은 네. 우리 이 한강 주변에 저랑 이제 결경이가 한번 취재를 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근데 진짜 기자님들도 모르는 그런 받으면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아, 그럼 저한테만 살짝. 네. 방송 안 나가게 살짝. 아, 오늘 우리 셋이 서로 살짝 했는 게 맞아요.